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고머신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요즘 이제 지금 3월이 시작되다 보니까 슬슬 이제 오픈에 대한 이런 수요가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매해 보면은 오픈 시즌이 있거든요. 그때는 막 오픈들이 엄청나게 해요. 근데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 저도 이게 중고기계는 잘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벌써 2주 동안 벌써 5대나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고에 대한 게 좀, 이게 좀 수요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구입하시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기계를 싸다고 구입하실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커피 머신이 나와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검색이 되는 기계인지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수입이 단종된 기계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계들은 나중에 유지보수하려고 부품 구하실 때 엄청 고생하세요. 아니면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회사는 살아있어도 단종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 특이한 부품들이 들어가면 그것도 못 구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인터넷으로 실제 판매하고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전문 업자를 통하셨으면은 이게 좀 그래도 좀 오래 하신 분들, 왜냐면은 이게 AS가 지속적으로 케어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연락 안돼 가지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지금 이 중고 기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입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이게 어떻게 소개로 와서 매입이 되다 보면은 저도 이거 지금 처분하기 애매해서 이제 막 렌탈로 돌리고 리스로 돌리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본인이 직접 개인 거래로 구매를 하러 갔어. 그러면은 실제로 중고 커피 머신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것보다 작동되고 있는 상태가 더 좋아요. 왜냐면은 멈춰가지고 이게 멈추다 보면 이게 장기간 이제 막 석달넉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고장이 나거든요. 그리고 멀쩡히 돌아가던 부품도 점점 안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작동되고 있는 기계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이것도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나는 다음 달에 오픈할 거니까 미리 구매를 했어. 근데 인테리어가 늦어지고 뭐 늦어지고 계약이 잘못되고 뭐 이러면서 막 서너 달, 5, 6개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또 AS가 터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그 상황에 맞춰서 고민하시는 게 좋지만 가능하시면은 사실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구입하시고 그걸 바로 연결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게 이제 창고에 넣어둔 거 이런 걸 구입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체크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기계를 보러 갔어. 그러면은 연식을 확인하셔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뭐 12년, 뭐, 5년밖에 안 됐어요. 뭐, 이랬을 때 그걸 다 믿으실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 뭐, 이거, 얘 같은 경우에는, 신발리 같은 경우, 이게 보일러 가면은, 여기 연식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속일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판매하시는 분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은, 오래되면 연식도 사라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고, 내가 들어가지고 뭐, 이거 3년 쓰던 거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보통은 신발리는 여기 열어보면 옆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붙어 있는 얘들도 있고, 씨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붙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갖다가 가서 연식을 확인하신 게 중요하고요, 첫째는. 그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게이지가 지금 얘는 정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친구는 게이지가 이렇게 돌아갔죠. 이렇게 돌아간 얘들은 결국에는 게이지를 교체해 줘야 되거나,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엔 뭐냐면은, 상태가 삐리리 했는데, 찬 공기를 많이 맞고 이러면은 저렇게 돌아갑니다. 재수 없으면 동파일 수도 있는데, 동파가 아니어도 좀 추운데 놔두면은 저렇게 돌아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게이지가 자주 돌아간다. 그럼 저것도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게이지가 없으면은 머신이 정상 작동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게이지 무조건 교체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요런 식으로 지금 이쪽에 관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스케일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죠. 지금 이 아래쪽에도 이제 몇개 삐져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쪽, 그쪽이 안쪽으로 삐져나오는 게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어쨌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케일이 나와 있으면은 이게
안에 내부에 스케일이 차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냥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협의를 하셔서 비용을 조금 낮추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하십니다. 왜냐면은, 특히 이쪽 열기환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케일이 은근히 차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 연식이 너무 짧으면은 솔직히 이런 거좀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고, 근데 이제 만약에 왔는데 연식이 무슨 4년, 5년? 뭐 이렇게 넘어, 5년이 넘어갔어. 이러면은 스케일에 대해, 그러니까 오버홀에 관한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얘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는 거는 그룹헤드 쪽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좀 이제 내부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보면은 이쪽에 스케일이 껴있는 게좀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추출할 때 확실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좋은데 이거 따는 게좀 많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매장에 갔어. 그래가지고 매장에서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싶으면은 확인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버튼이 다잘 눌리는지, 눌렸을 때 조금 뭔가 특이한 점이 없는지.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끔씩 이런 매장들 많아요. 뭐한 커피 머신 한 4년 이용했는데 버튼 하나만 사용했어. 그럼 여기만 다 알았겠죠? 그럼 이 버튼만 교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으로 교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부터, 그다음에 스팀이 좌우가 균일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온수를 열었을 때 온수가 작동이 되는지. 온수도 보면은 요즘은 그 핫 디스펜서가 있다 보니까 온수를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오랫동안 안 쓰면은 이것도 또 막혀가지고 고장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나도 안쓸 거야 뭐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또 이게 수리했을 때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그것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물량 세팅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왜냐면 물량 세팅을 하면은 그쪽도 또 레시피가 바뀌기 때문에 좀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연속 추출로 20초 동안, 20초에서 30초 정도 시간 정해서 양쪽을 동시에 받아가지고 그 물량 나오는 게좀 이렇게 균일해야 돼요. 완전히 똑같긴 힘들고 편차가 한 15%에서 20% 사이 안쪽으로는 들어와야지 이 정상 추출로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연속 추출해놓고 그 물이 떨어지는 걸 뉘앙스를 한번 봐보세요. 왜냐면 그룹헤드 쪽에 스케일이 많이 껴있으면은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를 쓴다는 거는 뭐랄까 약간의 연식만 괜찮다면은 뭐좀 저도 중고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뭐 나쁜 생각은 아닌데 대신에 이게 한번 문제가 터져서 골치 아픈 문제가 터지면은 이걸 갖다가 일일이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입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